대표 숙박 앱인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 이노베이션 신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안한 숙박 앱 이용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선두를 지켜온 여기어때 운영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심 대표가 실질적으로 웹하드를 운영하고 음란물을 유통하며 10개월 만에 5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웹하드는 과거에 지인에게 넘겼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 이노베이션 측도 이번 조사는 대표의 개인적인 일이고 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뱅크 미디어라는 회사하고는 분리돼가지고 계속 운영돼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참 드리기가. 하지만 소식을 접한 숙박앱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며 소비자 이탈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몸집을 키워온 여기어때 운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어때는 스타 마케팅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설립 3년 만에 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업 가치 훼손이 불가피해지며 기업 공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장을 계획했지만 실적 부진 전망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며 공모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심 대표가 음란물 유통으로 번 돈을 여기어때 설립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적인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